날씨가 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비가 안 와서 너무 좋고 처음으로 하는 로드쇼 멋지게 하겠습니다. 내년 후년도 기대해 주십시오.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뀐다. 바뀐다. 화이팅.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전자레인지도 지금 여기 오시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왔어요. 그 다음에 뭐 캠핑 관련 스피커나 스피커나 볼 수가 있어요. 바뀌다! 바뀌다! 화이팅! 이번 행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구야 놀자 준비위원장 효윤세입니다. 오늘 진지한 얘기 참여하시는 분. 날씨가 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비가 안 와서 너무 좋고 처음으로 하는 로드쇼 멋지게 하겠습니다. 내년 후년도 기대해 주십시오.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뭐야? 공구야 놀자 화이팅! 공구야 놀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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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헥터로 화이팅! 장구부라도 화이팅! 피스 하나를 바로 쪼우고 풀면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예쁜 티셔츠. 사이즈는 100과 105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바로 앞으로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자리 해주시고요. 피스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작동 방법은 여기 모두가 접촉감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준비! 아주 막하십니다. 네.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도 못 들어가고 계세요. 고! 오케이! 보세요! 밀면서 네! 네! 1등! 네! 축하드립니다! 고! 1등! 우와! 우와! 아, 드디어 전문가가 나오셨어요. 제 상의 105 받으실까요? 자, 이제 거의 행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정말 많은 이벤트와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전부 이렇게 나와주셔서 하나하나 다 준비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이렇게 손님 많이 오셨다 가셨나요? 엄청 왔다 갔습니다. 네. 이번에 네. 지금 다음 주 출시되는 제품을 네. 들고 왔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경량화돼서 좀 가볍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면은 전장도 되게 짧아졌고
18V를 쓰고 싶으신데 약간 무게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나 기존 전자기랑 비교해도 많이 짧은 편이에요. 지금 덴포랑 비교해도 전장을 엄청 짧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짜. 네. 이틀 동안 좀 어떠셨는지 인터뷰도 한번 따도 될까요? 저희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카카오 채널 이벤트를 했었는데 500명 가까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1등도 두 번 당첨되고 네.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본사에서 나오신 건가요? 네네네, 저희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솔루션, 워크래프트도 네, 정말 많은 종류의 전동공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틀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네. 어제 오늘 좀 어떠셨는지 네. 이야기 듣고 싶어서. 저희 오랜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행사 참석하게 됐는데 네. 뭐 다양하게 제품 홍보도 좀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고요. 다음에 또 준비 많이 해서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또 우리 고객님들 찾아뵐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진짜 공구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보다 확실히 오늘 토요일이라서 소비자분들이 확실히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이 앞에가 이제 회사가 많은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젊은 회사원분들이 이렇게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많이 보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뭐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 회사는 없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이 좀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진짜 다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나 오늘이나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이런 데서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설마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해토입니다. 아, 제가 또 이제 코엑스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와 소통하기 이렇게 청계광장 공구의 놀자에 나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셨어요. 저는 어차피 이 목적은 소통이에요, 소통. 또 와서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또 이제 그동안 영상으로만 봤던 제품을 이렇게 또 실제로 보러 와주시고 또 여기에 또 아이디어까지 주시고 또 제가 나눔도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서 여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공구를 통해서 이 소비자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항상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렇죠. 이런 행사가 저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았습니다. 네.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이 소비자와 소통을 해야 되고 이 헥토라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피드백으로 성장한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소통하러 자주 나와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저도 저는. 자주 나올 거니까. 아, 공부해서 나오면 무조건 전 나갑니다. 하나 둘 셋 헥토르 화이팅! 저희 업체는 각종 수공구와 그리고 각종 전동공구 이거를 직접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모토맥스라는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이게 사람들이랑 직접 대면할 수 있고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거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예. 저희 한독은 그 일제 가막기 저기 정원공구 직수입해서 전국에 도매를 내는 데입니다. 항상 뭐 물건은 최고급이고요. 과수원이나 이런 데다 많이 쓰는 물건들입니다. 야, 까마키 우리나라 총판이시네요. 네네. 와,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 서림산공사는 국내에서 연마제를 제일 잘 만드는 태양연마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80%인 태양연마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제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좋은 공구야 놀자라는 그 행사인 것 같습니다. 공구야 놀자 화이팅!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덥기는 했지만 너무 알찬 시간이어가지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즐기고 있어요. 네.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진짜 많이 판매되는 건 요거 2선 많이 찾고 계세요. 30m로 되어 있어서 가장 길고 그 두께도 가장 적정해서 가장 많이 찾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직경이 5mm 정도 돼요. 엄청 얇아가지고 요걸로 지금 전선 증설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 가장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건 또 이것도 많이 사용하세요. 이건 지금 7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케이스 안에는 20m 정도 들어가서 이거 살짝 아쉽다 하신 분들이 요거 2선 좀 많이 찾고 계세요. 강상기업 화이팅!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분들 많이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